반갑습니다. 중국에 계신 메가스타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3월 학력평가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따로 퀘스트 촬영을 하기로 하고 바로 전반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진짜 우리는 그 1번부터 15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진짜 무슨 구몬수학처럼 단순히 계산에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약간 쑥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중히 풀어야 되겠죠? 자, 1번은 원래 쉬워요. 여러분 뭐 1학년들이라고 해서 모의사를 뭐 처음 접해봤겠지만 1번은 모든 시험지에서 원래 쉬워요. 그러니까 2분의 5에다가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나눌 건데 자 그러면 2분의 5에다가 역수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10 답이 5번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볼 일이 없을 겁니다. 자 1번 5번이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이 문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2의 제곱에 그다음 곱하기 3에다가 그다음 2하고 3하고 5까지 이렇게 소인수 분에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최대 공약수 어떻게 잡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잡죠? 그러니까 2 몇 개 들어 있어요? 한 개 들어 있고 3도 공통적으로 한 개 들어 있습니다. 정답이 얼마예요? 6 이렇게 체크 되겠지, 그렇지? 자 2번이고요, 5번이고요. 그다음 3번 보시면은. 1차 방정식의 해를 물어봤죠? 우리 방정식이야. 아, 이거 진짜 빨리 풀고 싶으면 보기에 있는 거 대입하셔도 되겠지만 뭐 그런 거보다 정량이 낫겠죠. 자, x 더하기 5는 3x-3입니다. 넘어가니까 8이 되고 이건 4x야. x가 얼마죠? 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 뭐야? x 플러스 5는 3x-3이고 넘어가면 2x. 미쳤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대비해서 선생님이 실수 한번 해줬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지. 그치? 아, 그럼 큰일 납니다. 3번 같은 거 틀리면 큰일 나겠죠. 자, 1번이에요. 4번 볼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좌편과 y좌편을 해본. 자, x좌편은 뭐죠?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아이. y에다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니? 라는 거죠. 그럼 x좌편은 마이너스 3,0이겠죠. 자, y좌편은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아이. x에 0을 대입하는 거죠. x에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6.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6을 더하시는 게 정답이 3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아, 4번까지 한 번에 해결했고요. 그 다음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시험지를 한 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두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 두 점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4를 지나니까 4는 3분의 a야. 그래서 n 얼마야? 12야. 자, 6,b를 지난답니다. 그러면 대입하자. b는 6분의 a야. 근데 a는 12였으니까 이거 얼마야? 2야.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정답이 14, 2번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까지 빨리빨리 풀었고요. 쓰겜쓰겜. 6번 해봅시다. 6번.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부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종이를 칼로 오려서 푼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딱 세워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니? 위에 거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직각 세모가 이렇게 돼 있고 인선 3이겠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게 오므려서 만나려면 여기도 2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됐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부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잖아. 높이는 6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등장하면서 9 빼기 4니까 루트 5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오케이. 뭐라고? 이게 잠깐만. 직각이 여기가 아니잖아. 직각이 여기에 3이잖아. 그치? 여기 3이네. 그러면 3이 6에다가 3이니까 6, 3, 18 정답 1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1번입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7번을 풀 때에는 그래도 3점짜리로 레벨업이 됐네. 레벨업이 됐네. 자, 여러분 루트 안에 있는 거 제곱을 하면 어떻게 빠져나와요? A요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이건 언제만 되는 거지? A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로 달고 나오겠죠. 자, 둘 중에 누가 음수예요? 밑에 거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루트에 A 제곱이 들어가 보면은 둘 다 양수거든. 여러분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넣어보시면은 루트 4가 되면서 이거는 2가 되지. 원래 작았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양수로 바꾼 거예요. 둘 다 양수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고 0보다 크면 그냥 튀어나오면 돼. 자, 2분의 1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아야 커요?
작죠. 그러니까 앞에 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2로 나올 것이고 뒤에 건 양수잖아. 그치? 그냥 튀어나오겠지. 2분의 1에서 10을 더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두 개를 빼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에서 10 빼니까 2 남았고 마이너스 1 남아서 정답이 얼마? 1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7번에는 1번 체크가 되었습니다.